언리얼엔진에서 오버캐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론적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버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흐린 날을 의미하는데요. 구름이 잔뜩 껴서 태양을 가리고 있거나 아니면 짙게 낀 안개나 황사 같은 먼지에 의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날씨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양이 뜨기 전이나 태양이 떨어진 직후처럼 태양의 캐스트 섀도우가 안 보이는 시간대도 넓은 의미에서 오버캐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영화 스카이폴의 한 장면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해서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오버캐스트의 특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컬러가 선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통 오버캐스트의 특징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장면에 그림자가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림자라는 게 일상생활 중에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조금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이런 오버캐스트 장면은 그림자가 없다라기보다는 낮은 농도의 그림자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바닥이나 건물처럼 빛이 많이 닿는 곳은 그림자의 농도가 낮아진다고 할수 있고, 자동차 아래처럼 빛이 제한적으로 닿는 곳은 확실히 더 짙은 그림자를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미지는 장면 전체가 그림자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빛이 하늘에서 넓고 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장면 전체에 방향성이 없는 낮은 농도의 그림자로 채워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장면도 흐린 날의 오버캐스트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나무 밑이나 지붕 밑 틈새에 더 짙은 그림자가 보이고 비교적 빛이 넓게 닿는 곳은 더 낮은 농도의 그림자가 채워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그럼 도대체 그림자가 아닌 곳이 어디냐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그림자가 완벽하게 사라지려면 아주 화창하게 맑은 날, 태양의 직사광선이 직접 닿는 요 지점 정도는 되어야 자신 있게 그림자가 없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그림자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곳을 보면 명확하게 그림자의 형태가 있지만 스카일라이트에 의해서 푸른 빛을 받은 것이 보이고 빛을 받은 만큼 그림자의 농도가 옅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텔레비전의 직접광이 얼굴에 닿는 것을 볼수 있지만 그 빛의 강도가 태양처럼 강하진 않아서 얼굴에 있던 그림자를 완벽하게 걷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캐스트에 대해 이론적인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오버캐스트는 구름이 낀 흐린 날의 날씨라고 할수 있고요. 태양의 직사광선이 없어서 넓고 부드러운 빛이 닿고 그림자의 방향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태양을 구름 뒤에 숨기거나 짙은 안개를 활용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